방역 패스를 위해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이 오늘 오후에 또 먹통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사업자들이 QR 체크인 정보 입력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려 하지만 먹통입니다. 화면에는 앱을 다시 실행해달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가뜩이나 장사하랴, 방역 패스 체크하랴 힘든 자영업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먹통이 되더라고요. 완전 당황스러웠죠. 너무 많이 고객들도 불편함을 겪고 저희도 많이 불편함을 겪어서 장사하는데 힘들었어요. 접속 장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쯤입니다. 3시간가량 오류가 지속되면서 손님들을 주세우고 방역 패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한테 화를 내시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관리청은 클라우드 서버 작업 이후 서버 설정 오류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접속 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역패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3일과 14일 인증자 접속이 몰리면서 QR 체크인이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